안녕하세요. 앞에 굉장히 예쁜 버섯 보이시죠? 자, 이 뭘까요? 산호처럼 생겼는데 빨간색이죠? 아, 저 아주 정열적인 빨간색입니다. 저 여기도 났고, 자, 여기도 보이고, 그 다음에 저기는 이제 막 나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요. 아,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또 하얀색이 막 네네, 쌀이 종류 같아요. 예. 네. 이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쫙 이렇게 났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는 해발 고도가 대략 500m 정도 되는 고산 지역입니다. 서해안에서는 고산이죠. 내륙에서는 아니겠지만. 자, 과연 이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붉은 쌀이 버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붉은 쌀이 버섯은 아닙니다. 붉은 쌀이 버섯은 이 마지막 끝에 분지가 노란색이어야 됩니다. 그건 독버섯이죠. 그러나 이거는 붉은색형 쌀이 버섯으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이거는 우리가 독버섯으로 분류되어 있는 노랑 쌀이 버섯, 붉은 쌀이 버섯은 마지막 끝 분지 부분이 노란색일 경우가 우리가 이제 독버섯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색깔은 같아요. 같은데 약간 산호형으로 모양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붉은색형 쌀이 버섯으로 이렇게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끄트머리가 노란색이 아니죠? 붉은색이죠? 자, 옆에가 약간 노란색 기운이 있어서 봤더니 노란색이 아니라 오히려 흰색에 가깝죠. 이런 형태. 자, 그리고 이거는 분지가 굉장히 잘게 잘게 이루어졌습니다. 좀 이렇게 밑에 자루가 거의 없어 보이죠? 밑에가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로만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모양만 보여드릴 건데요. 아이고, 초점이 잘안 잡히네요. 이걸 이렇게 하면 다시 잡히나요? 아, 잡히네요. 자, 이런 형태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아, 정말 아주 버섯 색깔, 환상적인 색깔 많습니다. 자, 이거는 식용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부는 먹는다고 이렇게 식용이 가능하다고도 얘기하고요. 일부는 식용하지 않는다, 식도 불명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름을 그냥 붉은색형 쌀이버섯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그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마지막 끝에 산호침처럼 생긴 부분이 붉은색에 노란색이 있을 경우는 그게 붉은 쌀이 버섯입니다. 독버섯이죠. 그 다음에 역시 노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란 쌀이 버섯은 끄트머리 역시 노란색일 경우. 그런데 노란색에 흰색은 또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 독버섯으로 구분 짓는 것은 마지막 분지 부분이 노란색이어야지만이 독버섯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붉은색형 쌀버섯이다. 정확한 이름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만약에 제가 정확한 이름이 있다면 그거를 따로 발췌를 해서 여러분 그 저기 댓글에다가 올려 그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제가 이제 밴드 중에 야생버섯뚜감 밴드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거기다 올리면, 거기에는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동정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인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올려주시면, 많은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색다른 버섯, 아주 특이한 버섯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버섯도 있습니다. 이 버섯은 여기서는 가끔 보이는 건데 굉장히 일찍 나왔습니다. 평상시보다 대략 한 20일 정도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여러분께 이렇게 또 붉은색형 쌀이 버섯 굉장히 이쁘죠?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 아, 진짜 색깔 화려합니다. 진짜 마치 그 아주 맑은 바닷속 심해에 산호가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걸 연상케 하는 그런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모습을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게 됐네요. 정말 예쁘죠? 아, 진짜 참. 아, 여기도 그렇게 예쁜데, 이것도 그렇게 아주
아주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클 거거든요. 크면은 대략 이게 지금 여기 발생 초기거든요. 이게 정말 여기서 만날 때 보면은 핸드볼 그 공 크기만큼 커요. 그러면 제 손이 지금 요런 정도니까 이만하게 큰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많이 크죠. 예, 그렇게까지 자랍니다. 예, 여기서 발생하는 거는 못 봤어요. 여기는 제가 그 만가닥버섯을 본 곳인데 만가닥버섯은 한 개도 안 보이고 갑자기 생전 보이지 않던 이런 붉은색형 쌀이버섯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아, 참 예쁘네요. 자, 또 다음에는 어떤 걸 또 보여드릴 수 있을지. 아, 요즘은 아주 기대가 큽니다. 항상 재밌는 버섯을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예. 아, 기대해 주십시오. 재밌는 버섯들을 자주 볼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